부분을 제가 직접 PPT 남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예. 맨 처음 취임할 때 민생을 맨 앞에 두고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한 시흥, 포용적 지역사회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와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면 현안은 바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기에 코로나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2020년 1월부터 저 시장과 그리고 또 우리 2천여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1월부터 시작하여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각 동별 일회 상황 보고서를 챙기면서 우리 인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셨는데 현장 사무실을 내몰에 의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또 우리 시흥, 우리 시정부, 우리 공직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현장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7개 분야 32개 민생지원정책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께도 차별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을 드린 도시 우리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그 시루를 통해서 우리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7월까지 할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우리 시루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계속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에 밀리는 작은 슈퍼마켓을 위해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이 위해서는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고요. 마스크도 직접 제작해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반드시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년간의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여전히 우리 시흥은 우리 시흥 시민들의 소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 스마트 허브 1만여 기업에 약 7만여 우리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여전히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기 정책과를 별도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허브 내에 대기 정책과를 위치시키고 미세먼지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일이고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버스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 추워서 한파 대비 롤스크린도 설치했고요. 좀 잠시 더위라도 식힐 수 있는 그런 쿨링포그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의 우리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민생정책을 펼쳤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취임 2주년 돼서 우리 시민들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2020년 이 시점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 분야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시로 승격될 때 실제로 2018년 7월달과 2020년 6월달의 통계를 보면 버스 노선이 88개 노선에서 104개 노선으로 그 증편이 됐고요. 운행버스 또한 50여 대가 늘어났고요. 광역버스도 3개 노선이 7개 노선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철망 공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철망이 2024년 신안산선 개통, 2025년 월곶판교선 개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대동맥을 완성하게 되면 지금 2020년 우리 시민분들이 여전히 느끼고 계시는 이 교통에 대한 불만족과 어려움이 조금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 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던 우리 시청, 시흥시청에서 여의도 가는 전철이 착공을 했지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다른 전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전에 개통됐던 서해선, 부천에서 우리 원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내년 말이면, 내년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이면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대곡역까지 직결됩니다. 시흥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제 전철 타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전철망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당장 올 가을에는 우리 오이도역 정왕역에서 전철을 타고 수원역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인선이 올 9월에 또 개통이 됩니다. 그것도 큰 교통망의 그 힘이 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겠습니다. 교통만 중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육 중요합니다. 시흥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흥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기관 우리 시흥시는 다양한 이제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해오고 투자를 해오는 확산이 되는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에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를 품은 도시죠. 우리 시흥시. 서울대의 좋은 교육 콘텐츠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협력을 통해서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지만,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팀은, 대학협력팀은 대학협력과로 승격이 되는 그날까지 대학의 좋은 자원과 우리 시흥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러한 모델에 저는 중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EBS 다큐나 KBS 다큐, 다양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외국 선진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도시 모델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실천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흥에서 우리 서울대와 함께, 한국산업기술대와 함께, 경기과학기술대와 함께 꼭 실천해보고 싶은 게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가 이제 실버망으로 인해서 이제 기초 체력을 열심히 갖추고 있습니다. LH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다양한 앞으로 주어질 협력 그 도시개발 사업도 파트너로서 참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우리 백오신도시 사업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성공시켜 냈듯이 월권 욕세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체적인 도시개발 사업도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아주 의미 있는 도시공사 출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미래형 산단으로 우리 시흥 스마트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발전, 성장 동력입니다. 이건 뭐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시흥은 바다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월곶에서부터 백옷을 지나 오이도를 지나 거북선까지 10km입니다. 10km의 골든코스트 해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월곶역, 판교까지 전철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 거점역이 됩니다. 그곳에서 바닷길이 시작됩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 도시를 만들고 이 바다를 통한 다양한 해양산업, 해양관광이라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힘이 되려고 봅니다. 보십시오. 월곶 참 아름답습니다. 오이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걸 하나로, 한 세트로 묶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도시사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자원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조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작년에 기공을 했는데 1년 만에 기적적으로 저 대형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대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교육동 다 완성됐고요. 꼭 저곳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시설의 컨벤션홀이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0여실의 연수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강의실도 있어서 시흥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흥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서울대 교육협력동, 교육동이 완공이 됐고요. 대우조선해양연구센터도 완공이 됐고 미래모빌리티연구동도 완공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협약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흥은 글로벌 미래 지식사업의 메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경제자유국으로 지정된 것도 시흥이라는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의 미래 비전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의 완결판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요. 함께 누리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약 10.5% 인구가 증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65만, 70만까지 내다보는 그런 도시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흥이라는 영문 이니셜 첫 단어를 따서 이렇게 7개의 비전을 우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서핑을 중심으로 저는 병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 우리가 집약된 그 단일 건물 내에 만약 800병상이 2024년에 예정대로 오픈하게 된다면 의사, 우리가 의사 310명, 간호사 750명, 또 약사, 뭐 방사선사 등등 의료진들 약 2천여 분이 그 단일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대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인공지능과 비대면 원격 진료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일일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계속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청년 사업서 우리가 기회의 사다리, 예? 교육의 사다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시흥 사회는 인재 양성 재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곳곳이 이제 복지관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과 어울림 센터입니다.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우리 시흥의 복지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도시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U를 한번 보실까요? 예, VCT 사업입니다. VCT 사업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선 협상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상, 공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흥 스마트 헙, VCT 거북섬,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잘 연결해서 우리 시흥의 거북섬 스마트 헙,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VCT를 잘 연결하는 이 S밸리, 시흥밸리를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권, 우리 설악산을 중심으로 은계호수와 더불어서 신천, 은행천 사업 잘해나가지요. 나가야지요. 우리 목감권, 우리 동북권, 우리 여의도를 20분이면 갈 수 있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이 되면 목감역에 내려서 양달천을 따라서 무랑호수까지, 무랑호수 시간의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도권 명품 호수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양다천을 따라서 무랑저수지까지, 무랑저수지에서 보통천을 따라서 허접부를 관통해 갯골생태공원까지, 갯골생태공원에서 갯골길 따라서 월곶, 백곶, 오이도,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이 물길 라인을 꼭 완성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요. 이 백곶 해안선 라인 정말 소중한 우리 해안선 라인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 곳곳이 균형 발전하는 공원 같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들이 당장 아이들과 손잡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많은 도시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북섬 사업, MTB 사업, 우리 시흥 스마트 허브 사업, 서울대 사업, 또
바이오메디컬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등등등, 또 교육도시로 만드는 사업 등등등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예, 우리 그 미래 비전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